안녕하세요, 판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0분. 인천 8시 착을 받았는데요, 외차를. 이제 9시 40분. 아직 여주 분기점도 못 왔네요. 네, 총 목적지까지 103km 남았습니다, 아직도. 제가 지금 이렇게 늦은 이유는 어제 신항에 H 신항에 8시쯤 도착을 했어요. 통을 뚫어 들어갔는데 제가 실어야 되는 그 구간에 장비가 고장이 났답니다.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몇 시에 끝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무작정 대기하라는 말밖에 없더라고요, 저희한테. 뭐 자정 넘어서 끝날 것 같다, 조금 이따 또 확인하면 1시나 2시 넘어야 될 것 같다, 또 전화하면 아 내일 아침까지 안 될 것 같다, 계속 말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새벽까지 그냥 잤죠. 새벽까지 자면서도 뒤치덕뒤치덕 자다 깨다 계속 자다 깨다 해요. 마음 편히 잘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한 3시쯤 인나들이 이제 정비가 다 끝나서 그때 떠주더라고요. 그때 떠서 올라오다가 너무 졸려서 한 1시간 반 정도 더 잤어요. 더 잤는데 지금 이 결과가 좀 나오네요. 화주는 11시 안에 들어와야 오전에 하차할 수 있다. 저는 죽었다 깨라도 11시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. 내비상에 11시 3분이 찍히는데요, 지금 계속 풀로 90으로 밟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도착하면은 11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밥도 일단 오전 아침도 못 먹었고 점심도 가면은 점심도 못 먹을 것 같아요. 거기서 하차를 하고 나면 조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하차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올라는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컨테이너는 변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뭐 항만에서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항만에서 뭐 대기한다고 해서 대기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피해를 많이 보죠,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. 아마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라 밟고 올라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지금 현재 이제 여주 분기점이고요. 제가 지금 목적지까지 98km면 1시간 반 정도? 1시간 30분 정도? 넉넉 잡아서 1시간 40분 정도? 길 안 막히는 가정하에 죽었다 깨라도 11시에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. 일단 뭐 오늘 하루 일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오다 맞춰놓은 것도 있었는데 이래나 저래나 뭐 이렇게 잘못된 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, 오늘 하루를. 오늘 하루를 포기하게 되면은 일단 매출에 영향이 좀 있고 보상 받을 길이 한 군데도 없어요. 아무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, 여기서. 그냥 제가 다 감수하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가보시죠. 현재 시간이 9시 53분입니다. 총 킬로수 83km 남았고요. 계속 풀로 가고 있습니다. 풀로. 기름이 먹든가 말든가 일단은 밟고 가고 있습니다. 저는. 현재 시간 지금 10시 36분. 이쪽 집까지 23km 남았습니다. 시내권 들어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, 11시 한 10분, 15분? 이쯤이면 이제 목적지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위치는 영동고속도로 분자요금소고요. 여기 이제 요금을 내보면 알겠죠? 얼마가 나올지. 할인을 해준 것 같은데요. 야간에 들어왔고 이제 8시 전에 못 나갔으니까 조금 깎아준 것 같네요. 뱅이 서창입니다. 아, 이 바쁜 와중에 TPF도 터지던데요. 기름 쪽 빨았습니다. 2.9밖에 안 나온대요. 네. 저는 삼성페이로 해서 카드 두 개를, 기름 카드랑, 다른 거 쓰는 카드랑 두 개 심어놨거든요. 과연 이 길이 최선일까? 잠시 확인 작업에 들어가요. 아니 왜 얼마나 급하셨길래 형님. 네? 아. 아, 어렵습니다 형님. 네, 까봐야 알겠죠. 부산에 비 깰 것 같지, 형님? 자, 드디어 이제 인천에 도착했습니다. 인천권에. 이제 3.7km 정도 남았으니까, 여기 시내에서, 시내만 통과하면, 이제 10분 내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. 10분 정도면. 11시 조금 넘고, 넘겠네요. 이게 왜 자꾸 꺼지지? 조금 아픕니다. 좀 이따 애타게 기다리던 고속도로 출구에
목적지 도착했습니다.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. 고된 하루였습니다. 일단 작업을 마치고 자 이제 부곡으로 반납을 하러 갑니다.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했더니 정신이 한 개도 없네요.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